반갑습니다. 소중한 나책 나영호 소경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블로그 5,000개의 글을 쓴 인생이 변했다 강의 끝나고 이렇게 또 참가분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화면 통해서 본인 이름이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미입니다. 이영미님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요. 네. 네, 하는 일은 외식업 쪽에서 브랜드 관리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이라면 어떤 뭐 프랜차이즈 그런 건가요? 외식업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브랜드? 뭐 어떤 건가요? 그 브랜드 명을 밝히기는 아, 네. 아직은 조금 그렇고요. 네네네. 네네, 그냥 대형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오. 네네, 그쪽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패밀리면 뭐 아웃백, TGI 이런 것들을 생각나네요. 네, 빕스? 뭐 2010년 전에는 이제 네. 뭐 B사에 있었고요. 네. 네, 2010년 이후에는 A사에 있었고요. 네네. 네, 지금은 조금 이제 작은 규모지만, 아, 네. 예, 지금은 이제 P사라고요. 아, 네네. 네네. 네, 그런 쪽에 있습니다. 저희 그런 이제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 많다. 요즘은 좀 줄어서 외식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쪽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시장 분위기가? 제가 지금 이렇게 또 작가님도 뵈러 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유인데요. 네네. 외식업이 지금 많이 그런 것 변하고 같아요. 있는 중이고요. 네. 변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있었던 B사나 A사나 네. 뭐 아니면 유명한 진짜 뭐 스테이크 파는 곳이나 네네. 이제 이런 곳들이 굉장히 이제 뭐 100평 이상, 200평 이상의 이제 대형 맞아요. 사이즈로 맞아요. 예, 많이 운영이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비싼 임대료랑 뭐 그렇죠.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고정 비용이 세지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실력 있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소비자들도 이런 너무 규격화된 매뉴얼화된 이런 맛이나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된 차별된 맛을 네, 그런 원하시니까. 맛과 자기만을 위한 그런 아주 그런 소소한 그런 즐거움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런 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어서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간편식이나 아, 그렇죠. 배달 쪽이나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더 이제 많이 소비자들이 옮겨가고 있는 네. 추세다 보니 이런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지금 사실은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 나이 정도가 되니까 네. 굉장히 외식업 쪽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의 이제 외식 변화도 잘 따라가고 네. 굉장히 활동적이고 젊은 감각도 이제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그런 젊은 외식업 쪽에 이제 그런 젊은 인재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브랜드 관리자의 이런 중간 관리자 역할보다는 오히려 제 주변에는 이제 선배들이나 네. 같이 있었던 동기분들 보면은 임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 다니시나 네네. 그래도 올라가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로에 선게 제가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 떠나거나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야, 마치 우리 뉴스를 본 것처럼 외식 산업의 트렌드에 쭉 이게 저 선생님처럼 그죠? 너무 수업인 줄 알았어요. 외식 산업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잠시 네, 브리핑했습니다. 조금 말씀을 잘하시네요. 네. 와. 저는 무슨 학교 가서 제가 계속 외식 산업의 트렌드를 썼던 줄 알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무튼 그렇게 오래 일을 해보셨고 지금은 어쨌든 뭐 직접 차리거나 아니면 임원이 되거나 다른 일을 아직 고민하는 그런 와중이다 그렇죠. 그럼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나요? 뭐 임원으로 가는가 아니면 뭐 내가 다른 걸 해볼까 이런 고민 중이시지만 그래도 마음의 추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 임원으로 가는 거는 조금 제가 뭐 인맥도 없고 아, 인맥 줄도 있어야 되나요? 없고 아, 역시나 또, 사내 정치가 있네, 어디 가나 네, 또. 그렇죠. 네, 그게 좀 그렇죠.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사람 그래서 사는 데인데. 그쪽은 이미 포기했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한번 또 창업도 해서 한 2년 동안 경험을 해봤는데 네.
네, 창업을 하고 나서 조금 이제 결과도 좋지 않았고, 그렇죠. 예, 회사 안에서 다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 하는 맞아요. 거와 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어서 하는 거는 정말 다른 그럴 것 곳이더라고요.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 이쪽은 정말 제 성격상, 예, 제가 여기서 성공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그렇죠. 뼈저리게 나랑 뭔가 안 느끼고, 맞다 이런 걸 느끼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쪽으로는 이제 도전은 하진 않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제2의 직업을 찾아봐야겠다라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직장 생활 한 15년 하고 전 직장 12년 다니고 지금 사업한 지 한 3개월 반 됐지만은 분명히 찾다 보면은 찾아지더라고요. 물론 그게 조금 시간이 과정이 걸리기는 하지만은 분명히 조금 경험해보고 이렇게 만나보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영민님만의 분명히 그런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로그도 시작을 하고 하면서 네네. 블로그를 하면서 네. 굉장히 신기한 세상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또 정말 지금까지는 저희 가족, 친구, 정말 직장 동료 말고는 그렇죠, 만나는 예. 사람이 없었는데 아유. 네, 너무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분들도 너무 만나게 돼서 제가 아, 조금씩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도전해 볼 그렇죠. 수도 있구나. 맞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단계고요. 맞아요. 그리고 블로그 이제 글을 하나하나씩 써가면서 네, 제가 이제 어떤 걸더 좋아하고 잘할 수 맞아요. 있는지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블로그 한지 3년 넘었지만서 블로그를 처음 할때 느꼈던 감정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막 정말 신세계 이웃들 글도 보고 서로 댓글 달고 공감하면 비슷한 걸 만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다고 신세계에 정말 정말 신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 그게 조금 더 지나면서 그 오래 쓰다 보면 정말 자기만의 글이 나오고 자기의 색깔이 나오고 정말 점점 막 브랜드화 돼가는 그런 정말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는 네, 꾸준하게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어떤 우리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재미있게 정말 일이 돼버리면 또 지치니까 꾸준하게 맞습니다. 글을 써보시면은 네, 되게 좋고 어쨌든 재미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다행인 게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는 게 조금씩 재밌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예전에는 그냥 멍하니 집에 와가지고 그냥 밥 먹고 TV 보고 뭐 네, 강아지랑 놀다가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잠들고 또 아, 회사 가기 싫어 이러면서 또 출근하고 맞아요. 이랬는데 지금은 퇴근하고 나서 아, 오늘은 가서 블로그에 무슨 글을 쓰지? 오늘 블로그에 내 반응은 어땠지? 예. 그렇죠. 그리고 블로그 글을 쓰면서 나도 한번 전자책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또제 나름대로의 또 꿈도 생기고 목표도 생기고 하니까 네. 빨리 퇴근하고 나서 다른 약속을 잡거나 하는 일은 없고요. 집에 가서 빨리, 예, 블로그 해야겠다. 빨리 글을 써야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좋아하던 TV도 많이 아, 끊었고요. 네. 네. 그렇게 지내고 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삶에 새로운 활력소가 생겼다, 그죠?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작가님도 만나뵙게 됐고, 네, 이런 좋은 인연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지금 되게 하루하루가 되게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얼마 전에 무료 코칭을 했더니 그 코칭 신청하셨었잖아요. 그 코칭 신청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셨나요? 궁금하네요. 아, 코칭 신청하셨을 때. 우선은 5천 개의 글을 어떻게 쓰셨는지, 네,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시고 이제 행복해 하시는 그런 글들. 그래서 웃돌 안 나요, 그게? 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제 목표도 제2의 직업을 찾는 것도 있고 그거와 이제 비슷하게 빨리 이제 하루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그렇죠. 빨리 제2의 직업을 찾아서 저도 뭔가 좀 이루어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다가 이제 작가님의 모습을 보고 5천 개의 글로 그렇게 변했다라는 네,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아무튼 오늘 이제 강의를 쭉 들어보셨는데, 이제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와 앞으로 제 사례를 보고 이제 영민님 삶을 어떻게 적용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우선 오늘 좀 많이 느낀 게, 네. 남한테 신경 쓰지 말고, 예, 나를 보라는 그 말씀이 아, 나를 보라. 굉장히, 예, 많이 와닿았고요. 저는 제가 이제
하던 일 때문에 이런 마음을 네.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네. 외식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손님 왕이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직원들을 또 요즘에는 이제 뭐 직원들을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 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 남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렇죠. 게 굉장히 당연한 삶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고객이 더 좋아하지? 어떻게 하면 저 직원이 나하고 잘 같이 네, 일할 네.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나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었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뭘까라는 그런 고민을 최근에 하게 되면서 아, 나한테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였구나. 이게 그럼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냥 이기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를 먼저 생각하고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줄 알았고 네. 예. 그냥 굉장히 소소하게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도 어떤 걸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제가 먼저 나 뭐 먹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왜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때 그렇죠. 네, 나 이거 먹고 싶어? 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 네. 이제 작은 것부터 이렇게 나를 좀 보는 방법을 좀 배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글을 쓸 때도 네, 그렇게 배웠거든요. 남한테 도움이 되는 글을 써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오늘부터 좀 바꿔서 네. 네, 내가 쓰고 싶은 거,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관찰하는 글을 좀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쓰게 되면 네, 또 다른 나를 알게 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게 되고 그걸로 내 제2의 직업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오늘 좀 그런 인사이트를 얻고 가는 예, 코칭의 시간이 됐습니다. 아, 왜 이렇게 영민님 말을 듣는지 마음이 잘할까요? 아, 방금 제 얘기를 보니까는 네, 저도 네. 아까 작가님 말씀 잘하네. 들으면서 예, 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제 의도가 굉장히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하네요. 네. 예,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 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풀어드렸는데 잘 받아들인 것 같아서 되게 힘이 나네요. 그렇다고. 아, 제가 오히려 더 좋은 얘기 듣고 가서 네. 예, 좀 또 내일은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나를 볼까 하는 그런 또 기대감 이런 거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물론 과거에 그랬던 뭐 유교문화나 그런 조금 사람들을 길을 죽이고 숨막혔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 경험이 또 지금 나를 만들어서 지금은 되게 그랬던 시절에 고마운 거예요. 네네. 그 당시에는 그게 힘들고 가깝히고 숨막히고 그랬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나 연구소를 만들었고 정말 내가 중요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지금은 그때 경험이 되게 소중하고 맞습니다. 고마워요. 네. 그런 경험이 있어서 또 이렇게 또 계기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정말 살면서 보고 듣고 했던 모든 게 다 내 안에 거기 가장 큰 재산이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든지 뭐 사업이든 책이든 글이든 다 할 수 있는 주제가 되고 소재가 되니까 정말 물론 우리가 내가 원창에 살아왔지만 그 과정 속에 분명히 배울 게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는 본인들 오늘 마찰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쭉 질문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은 내가 해왔던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새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발견되는 게 있으니까 네. 꾸준하게 조금 시선을 좀 나에게 두면서 네. 찾아보면은 분명히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네. 우리 안에 모든 게 힌트랑 앞으로 나갈 방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꼭 저를 찾겠습니다. 네, 뭐 찾으시고 또 저는 3년 동안 글을 쓰면서 먼저 경험이 있으니까는 네. 제가 항상 도울 수 있는 거 많이 도와드리면서 같이 나누면서 많이 푸시해드리겠습니다. 글도 감사합니다. 많이 쓰고 유튜브도 한번 올리고 책도 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네네. 품은 그 올리고 또 네네. 저를 만나서 또 새로운 또
쓰고 네네. 네이버 올리고 앞으로 네. 할 일들이 많습니다. 네네 점점 쌓이고 있네요. 네, 우리 대표님 무자본 창업 상담 하시니까 이제 상담도 네. 받아보시고 어떻게 무자본 창업하시는지 상담 무료예요. 네네. 받아보시고 아이디어 한번 날아보시고 네네. 네, 그분 되게 무자본 창업 원장님으로서 책도 많이 쓰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다음에 뭐 제가 자리 만날 테니까 만나서 한번 그런 것도 아이디어도 한번 날아보시고 네. 이것도 인연이니까 앞으로 네, 네. 인연 유지하면서 네. 네, 서로 좋은 영향 많이 주고 받으면서 정말 인생이 좀 변해서 정말 인생 한 번 뿐이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이렇게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거죠. 즐겁게 사는 거잖아요. 정말 인생을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제. 네 맞습니다. 에이, 네. 앞으로 남은 앞으로 인생 앞으로 재밌게 한번 네 에이, 재미가 찾아서. 참 중요하잖아요. 정말 네.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게 네. 에이,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정말 네. 앞으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 즐겁게 살아봅시다. 네 에이, 감사합니다. 시간이 요만하니까 나중에 죽을 때 후회 없이 정말 살아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겁게 자유롭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앞으로 꼭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요즘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져서 말이 길어졌어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막 와서 너무 반갑고 즐거웠었고요. 네. 인터뷰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 다음에 또 종종 뵈면서 서로 좋은 인연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또 처음으로 망설이셨는데 해보시니까 별거 아니죠? 어떠셨어요? 좀 긴장되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그래? 되게 말씀 차분하게 네. 잘하시는데. 네, 잘 이끌어주셔서 네. 네, 잘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반가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